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봉남입니다. 어젯밤에 눈이 너무 많이 날리고 바람도 세고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두 개 한꺼번에 나가는 바람에 그냥 운행은 뭐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코옵 카들락, 되게 작은 스몰타운에 있는 코옵 카들락 주유소입니다. 뭐 다른 데는 제가 쓸 수 있는 만한 데가 없어서 그냥 어젯밤에 여기 안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그냥 조그만 카들락입니다. 주유소, 무인 주유소예요. 제 트레일러가 길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어제는 쌍라이트를 켜고 한 20분 정도를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영하 3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영하 22도로 떨어졌네요. 어쩐지 어젯밤에 자는데 좀 춥더라고요. 이게 차에서 자는 게 뭐 불편한 거는 없는데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도 살짝 추운 걸 느낍니다. 이게 단열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히터가 돌아가서, 무시동 히터가 돌아가서 새벽에 자다가 입이 바싹 말라서 깼습니다. 요렇게 깨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습기 형식으로 저는 수건을 걸어놓고 자긴 하는데 이게 또 무시동 히터다 보니까 그 바람으로만 열을 계속 내기 때문에 중간에 자다가 가끔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옆에 눈 날린 거 보이시죠? 요 앞에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눈이 날립니다. 저런 거 지나갈 때는 최대한 멈추지 않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밤에 눈은 다 치운 것 같습니다. 타운 지나갈 때는 어젯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눈이 이렇게 날려서 쌓입니다. 이 하이웨이 상에는 눈이 그냥 막 날리면서 듬성듬성 쌓이는데 저런 타운을 통과하는 하이웨이 위에는 저렇게 수북하게 쌓여서 또 밤에 쌓이면 얘네들 아침까지 치우지도 않거든요.
지나가는 이런 타운의 모습이 사스카체한 작은 타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기차 저런 걸 카라고 부르거든요. 열차 저 차량을. 가다가 사스카치안에 보면 오른쪽에 지나간 데처럼 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써 있거든요. 저게 뭐 약간 전망대 그런 식인데 제가 저런 게 왜 있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런 이 경치가 좋아서 저런 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저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언덕이 이쁘긴 한데 그냥 평범한 언덕이거든요. 저기 한 시간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정말 그냥 평야인데 중간에 저런 게 떡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 캐나다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햇빛이 역광이 들어와갖고 요 갓길 저 숄더 라인 옆에 보이면 타이어 자국이 저렇게 나 있죠. 타이어 두 개 자국이 이렇게 저렇게 나 있는 게 아침에 타이어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달리게 되면 바퀴가 그 브레이크 드럼이 얼어 있으면 이렇게 타이어를 갈면서 지나갑니다. 크레파스로 그냥 막 그려놓은 것 같죠? 두 개로 이렇게 한 5분만 달리면 바퀴 두 개가 그냥 터져버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침마다 타이어 체크를 하는 이유가 이런 타이어 손상을 막기 위해서 매일 아침 타이어 체크를 하는 거고요. 뭐 겨울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영하 2도 3도에서 지금 아침에 영하 24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갑자기 요런 날 타이어가 많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타이어 체크를 잘 해야 돼요. 진짜로 한번 타이어 저렇게 요렇게 지금 끌고 가서 타이어 두 짝 망가뜨리면 1200불입니다 타이어 교체하는 비용까지 1500불 정도 들어요. 타이어 두 짝에. 아마 이 트럭은 저 바퀴 터진 다음에 알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타이어로 그림 그리면서 온 게 한 1km가 넘었거든요. 이 회사 차면은 아마 사장한테 개작살 날 겁니다. 오늘 이 타이어 이거 끌리는지도 모르고 몇 킬로 달리는 거야 이거. 자, 저 앞에 타이어 다 찢어져 갖고 날아다니는 거 보이죠? 아침에 타이어 체크 안 하고 2km 달렸으니 타이어가 안 터지니? 저런 거는 100% 운전자 잘못입니다. 지금 앞에 들어가고 있는 타운은 스위프트 커런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름을 넣고 하룻밤을 보내고 지나가다 계속 가장 많이 들리는 타운이죠. 저희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기름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 코어 카들락 저기 정유소가 지금 파업 중이라 하루에 300리터밖에 주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페트로 패스에 들어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니는 중이라 요 스위프트 커런트에 있는 페트로 패스에 지금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자까지 가기에는 지금 충분히 기름이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름을 넣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디젤집 지영님을 제일 처음 만난 곳도 요 스위프트 커런트 요 타운입니다.